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처음 공개된 진공관 회로의 기타 앰프는 1960년대에 이르러 꽃을 피우며 일렉트릭 기타의 세장을 열게 됩니다. 일렉트릭 기타와 진공관 앰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톤은 명곡, 명연주, 명반에 담기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냈습니다. 진공관 앰프가 가진 톤을 구현하기 위해 콜트와 물론은 협업을 통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짙은 빈티지 성향을 가진 풀 진공관 앰프 튜브 크래프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백석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성수 원장님을 모시고 콜트 기타 앰프 CMB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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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 이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오시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서 아, 네네. 네, 이 기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료들 좀 찾아봤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보자마자 저희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아, 인상이 너무 선하시다. 아. 오셨을 때 저랑 이제 은총이처럼 막 몸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아.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실까 아.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오시자마자 저희랑 생각보다 굉장히 네. 이 취미도 그렇고 네. 좋아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잘 맞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한시름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기타리스트 김성수님이기도 네. 하시고 네, 이제 원장님 이제 김성수 원장님이기도 하시는데 이 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외모라든가 보여진 성향 되게 이렇게 이렇게 차분한 신사답고 신사답고 완전 굉장히 그 신사 같은 말씀하시고, 느낌인데 네. 상남자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 뭐 방송에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할리 데이비슨을 즐기신다고. 맞아요. 그럼요. 아,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사랑합니다. 자동차도 사랑하시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토바이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네. 네.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이 저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자기 소개를 짧게 네. 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기타 친 사람이 다른 설명보다는 기타 친 사람이라는 게 제일 네. 마음에 드는 설명인 것 같고 네. 어디 가서 저를 설명할 때 사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왜 교수 소개할 때 네네네. 어느 과 누굽니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타 치는 김성수입니다. 뼛속까지. 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콜트 CMB 시리즈를 이제 같이 한번 네네. 만나볼 텐데 네. 평소에도 무대나 스튜디오 뭐 다 포함해서 즐겨 사용을 하신다고 제가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CMB 시리즈의 매력이 뭘까요? 아, 이 친구의 매력은 네. 그냥 날 것 그 자체 같다. 아, 날 것 그 자체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기타 친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싶어 이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네네.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워낙 좋은 기타 앰프들이 많고 그쵸. 워낙 색깔 있는 앰프들이 많은데 내가 약간 웜한 사운드 혹은 패트한 사운드 혹은 때로는 약간 드라이브를 건 사운드 네. 그러니까 앰프로서 얘만큼 정직하고 본연의 임무를 잘하는 애가 따로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네. 저희 학생들한테 저는 교보제로 이거보다 더 좋을 게 없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애들 이펙터도 너무 좋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좋은 이펙터도 맞아요. 너무 많고 네. 좋은 이펙터만큼 좋은 프리셋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톤 고민을 할 일이 없는 친구들이 앰프 만져보면서 실제 앰프 게인이 어떤 건지 그렇죠. 실제 오버드라이브 어떤 건지는 얘만큼 이야기 잘해준 친구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클럽 연주를 이제 야누스에서 하는데 네? 다시 올 것 같아요. 아~ 손이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죠. 네. 손이 박살난 네. 상태에서도 네. 네. 이 친구는 꼭 가져가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타 친 사람 참 앰프 좋은 친구 만날 때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 콜트의 CMB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이 음악을 하곤 있지만 디자인 전공이에요. 아, 진짜요? 네,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와.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이 앰프를 보면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죠. 네. 그죠. 거기서 일단 점수를 하나를 줬고 맞습니다. 오늘 추가 점수를 받았던 게 뭐냐면 4층에 이 앰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촬영실까지 들고
헤드를 싹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제가 어제도 들면서 어? 이게 왜 이러지?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 헤드들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공연장에 가지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진짜요, 맞아요. 저는 힘듭니다, 이제 저희도 촬영을 할 때 앰프 컨텐츠들을 가끔 하는데 앰프 컨텐츠가 있는 날마다 아침부터 고민입니다. 아, 이거를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들고 올릴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은데 굉장히 뭐 사이즈도 컴팩트하지만 무게가 굉장히 그죠. 연주자들한테 정말로 환영받을 만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네. 있어서 네. 정말 좋더라고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또 한마디 첨하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디자인 전공이시니까 네네. 제가 얘 디자인 보면서 차를 또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포드 머스탱 저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말씀하시길래 설마 머스탱? 근데 머스탱 이제 맞죠. 앞구두에 쫙깔죠 이제 차 윗부분을 그 중에서도 68년 포드 머스탱이 딱 디자인이 그냥 너무 쿨하고 이거 보면서 전 오히려 유튜브 찾아봤어요. 뭐 왜 어디가 어떻게 닮았길래 생각이 나지 하고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 연주자들한테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시그니처 앰프들이 있는 연주자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CMB 같은 경우는 예, 저희 김성수 원장님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맞는 네네. 연주자와 잘 매칭이 되는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는 사운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김성수 원장님께서 연주를 해주시면 네. 제가 사운드를 들어보고 또 네. 이게 톤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네. 네.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자,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지금 원장님의 연주 이제 기타리스트 김성수님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그 피크 강도 터치 그리고 기타의 배음이 정말 잘 표현되네요. 특히나 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뭐 이 기타의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저음에서 올라오는 맞아. 풍부한 배음들이 네.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기타 성향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두터운 느낌도 있는 건가요? 네, 얘도 사실은 할로바디 기타이면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할로 바디는 사실 좀 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디들은 좀 배음이 약간 돌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 적당한 선이어서 3.35 두께여서 적당한 소리도 잘 내주지만 사실은 앰프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저는 오히려 작업을 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는 걸 더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앰프를 딱 기분 좋게 만나는 경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 맞아요. 오히려 아마 연주자로서 저는 얘랑 잘 맞는 앰프로 골랐을 때 이제껏 튜브보다는 TR을 더 선호했었어요. 네. 예, 오히려 까다롭더라고요. 할로바디. 네네네. 근데 얘는 어제 연주해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도 들으셨지만 되게 편해요. 진짜 내추럴한 그대로 너무 잘 뽑아내주고 말씀하신 대로 악기가 배음을 얼마나 전달 잘해주느냐가 참 고민할 때 악기를 선택할 때 참 큰 고민이 되는데 맞아요. 악기가 가진 배음을 얘가 정말 아, 나 편하게 연주해봐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믿고 네네네. 연주하게 되니까 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또 짧게 또 다른 스타일의 연주 다른 사운드의 네네.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공강해를 울고 약간 멜로하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택 앰프들 같은 경우에 해외 브랜드에서도 출시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 몇 번 이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항상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했었냐면 작은 사이즈의 스택 앰프 집에 뒀을 때 인테리어로 참 예쁘고 맞아. 소리는 나고 맞아요. 요 정도로 맞아요. 타협을 했던 게 사실인데, 이 콜트 CMB 같은 경우는 장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만 들었었는데 오늘 사운드를 처음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면서 아, 왜 연주자들이 이 앰프에 만족하고 좋아하고 하는지를 네. 좀 공감이 네. 공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 저는 저도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인데 네네.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많이 틀려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못하니까 저희한테 맞겠죠. 네네. 근데 잘 하라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내 걸 찾아가게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앰프에서 답을 정해놓고 낸 소리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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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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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연장에 좋은 앰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말하면 네네. 이름 될 만한 네네. 부티크 앰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업 공간에서 이 앰프를 쓰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써보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처음엔 되게 당황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멀티 이펙터 같은 소리를 얘가 일단은 그런 소리 다 빼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간계가 없어. 네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앰프만 켜면 일단 공간계가 많은 데서 이렇게 소리가 외탄 사운드에서 늘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학생들이 뭔가 이제 자기 걸 찾아가면서 생각보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또 제가 그걸 보는 입장에서 저한테도 네 아, 오늘 너무 술을 너무 바르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방금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 뭐 일단은 저는 뭐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을 뭐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확실히 요즘 어린 세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맞아요. 이제 기타리스트 김성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나는 게 당연히 기타를 사서겠지만 사고 난 뒤에 우리는 앰프로 맞아요. 함께 1대1로 소리를 들어보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컴퓨터 그쵸?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대안이 많죠. 맞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의 이펙터를 통해서 프리셋으로 바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무한한 꿈을 마우스로 펼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팻메스니를 좋아한다. 뭐 팻메스니 톤, 뭐 존 스코필드 프리셋, 뭐 그 외에 뭐 스티브 루카스 뭐 이런 유일한 이제 기타리스트 프리셋을 다운 받아서 그걸 보고 만져보고 아 이게 이렇게 걸려거나 공부해 보면 다행인데 그것도 맞아, 맞아.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앰프를 앞에서 직접 만져보고 맞아, 맞아. 그리고 내 터치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발가벗어진 상태에서 손끝으로 만져보고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 정말 이펙터를 써서 좋은 앰프랑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기타랑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연주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좀 중요한 연습 벌거벗은 것처럼 보통 친구들이 왜 다르지? 왜 이렇게 안 나지? 그때 처음에 되게 애들이 당황하죠. 얼굴 빨개지면서 지금 소리 너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조금 말장난을 좀 하자면 벌거벗더라도 맞아요. 이 말 그대로 진짜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 스타일의 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제로 자의랑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벗겨지는 맞아요. 거랑 맞아요, 맞아요. 네, 자신이 생각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랑은 굉장히 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날 것 그대로 맞습니다. 기타 어떤 기타든 그 기타의 뉘앙스 특성을 잘 그대로 살려주는 앰프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얘는 얘대로 혹은 제가 어제 또 다른 기타를 쓰긴 했었는데 전혀 다른 악기를 꽂은 것처럼 네네. 충분히 얘는 표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기타를 한번 바꿔서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 뭐 콜트 앰프도 좋지만 뭐 기타도 네. 굉장히 소리가 매력적이네요. 저희가 이제 부장님의 손이 아, 그렇죠. 저희가 기타 리뷰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악기도 중요한데 결국엔 손입니다. 손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 기타랑
이 기타리스트 김성국님의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 뭐 이거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 콜트 앰프에서 이제 기타리스트 김성훈님의 평소의 연주 스타일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저는 네. 아까부터 계속 레리 칼튼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하죠. 네, 그 톤기를 세팅을 해놓으신 거랑 이 그 평소에 이제 이 기타와 이 이펙터랑 이제 오늘 가져오신 이펙터로 이제 지금 콜트 앰프를 시연하고 있는데. 그 되게 시원시원하고 거칠면서도 소리가 되게 따뜻한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패타하게 뽑아내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뭔가 레리 칼튼적인 느낌이 또 느껴지는데 그 말을 하는 여기 있어서 사실 콜트 앰프는 뭐 아직은 또 이제 뭐 세계적으로 명 뮤지션들이 많이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리 칼튼이 콜트 앰프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톤도 충분히 뽑아낼 네네. 수 있고 연주자의 네네.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양한 연주 스타일이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TR 앰프 얘기도 했지만 이 앰프를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 브랜드의 앰프들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색이 너무 짙어서 그 앰프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색이 너무 짙을 경우에 자신이 생각하는 클린 사운드라든지 자기가 얹고 싶은 사운드들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장 이 깨끗한 플랫폼으로 트윈 리버브를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트윈 리버브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정말 멋진 플랫폼 앰프로서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는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트윈 리버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써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트윈 리버브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저 친구는 어떤 기타를 꽂아도 나 트윈 리버브야. 맞습니다. 아무리 어떤 기타 가져도 아 트윈 리버브구나. 그런데 얘는 아 약간은 뭐랄까 저기 팬더에서 저희 왜 디럭스 리버브 있잖아요. 네네네네. 마치 그런 친구처럼 그냥 뭐 나 어떤 악기를 가져와도 일단 나는 앰프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뭐 사실 주로 하는 음악이 재즈긴 하지만 재즈도 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아예 클린톤도 우리가 연주를 하지만 네 혹은 진짜 스코필드처럼 충분히 이런 개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얘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멀티는 기본 가지고 있는 걸 얘가 내는 거지 앰프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뭐 808이라든지 네네네. 혹은 뭐 옛날 DS1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진짜 아 이게 개인이지 하는 소리를 충분히 이 가격에서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소리 내주면 불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콜트라는 브랜드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워낙 사랑했고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무슨 이제 전국 동아리 뭐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뭐 각 고등학교 뭐 방송부는 방송부대로 경연을 하고 뭐 댄스부는 댄스부대 경연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밴드로 나갔었는데 제가 그때 콜트 비바2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전설 속으로 사라졌는지 뭐 지금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를 갔을 때 되게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봐주는 거예요. 콜트 비바2다. 아니 나는 대구에서 올랐는데 서울애가 그걸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콜트 비바2냐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뭐 아마 내일 이제 출연할 건데 기타리스트 고태영 형이
알바네즈 기타를 그냥 갑자기 오! 저 사람 알바네즈 기타 이걸로 약간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콜트도 콜트고 이 물론 저희 이제 저희 맞아요. 세대의 이 한국 이펙터 브랜드의 신화적인 맞아요.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물론 사장님이 제 친구랑 또 굉장히 친하셔서 전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사운드에 대해서 타협이 전혀 없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트랑 물론 특히나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가 만나서 서로 이기투합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런 완성도 높은 앰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 합리적인 가격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저랑 이제 은총 씨의 이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싼데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저렴한 거예요. 맞아요. 좋은데 합리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EM 오늘 들으면서 뭐 이게 이 정도로 소리가 난다면은 저는 많은 공연장 뭐 대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겠더라도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학교 뭐 진짜 학생들이 네네. 직접적으로 앙상블실에서 좀 쓸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큰 뭐 입시를 뭐 이렇게 하는 학원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교회 그쵸, 교회 그쵸. 뭐 교회도 보면은 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뭐 청년부실이 있고 뭐 고등부실이 있고 그럴 때 애들 다 이제 예배할 때 또 찬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주면 네. 교회 그 예산에서도 맞아요. 되게 많이 아끼면서 네.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직접 이 스택 앰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네. 계기도 만들어지고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큰 단체에서 대량 구매를 해가시면 너무 좋을 것 합리적이지 같아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에 그죠?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주면 누가 사랑해줘요. 그리고 사실 네. 어디내도 안 빠지잖아요. 이제 네, 맞죠. 네. 그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진짜. 브랜드라는 네. 타이틀을 떼고서도 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 자꾸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말씀해요. 저 이거 지미 이펙터를 쓰기 전에 페달보드에 거의 3분의 2가 물론 이펙터였어요. 저도 물론이란 브랜드를 뭐 가까웠던 이제 그 윤경로 기타진 선배랑 네. 그 물론 사님 가서 뵙고 와 윤경로 정말. 형님이요? 네네네. 아, 네. 또 경로 형님이랑 같이 하시군요. 네. 그래서 와 사운드 말도 안 되는데 하고는 그때 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이제 보드가 거의 이제 은색으로 예 네, 은색으로 그렇죠. 은색으로 도배됐으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있었는데 폴트랑 콜라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잘 나올까 했는데 듣고는 아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최대한 이걸 깔아야 되겠는데 네.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에 굳이 물론 좋은 비싼 브랜드들은 있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세이브하고 여기서 충분히 효과를 뽑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 예전에 아까 윤경로 형님 말씀하셨죠. 경로 형님이랑 그 물론 저기 이렇게 같이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이펙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거의 웬만한 거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집 좀 살았네. 아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샀죠. 왜냐하면 물론 이펙터가 그 당시 때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때 대항마가 별로 없었어요. 쪼티기랑 풀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따가 이제 물론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G캣에 가서 거기서 다 샀었거든요. G캣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펙터를 사고 저도 실제로 이제 물론 이펙터가 지금도 씁니다. 뭐 물론 좋아요. 저 완전 초창기 첫 번째 모델인 물론 와우 그리고 이제 물론 트레몰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자국 브랜드인데 세계적인 브랜드가 맞아요, 됐잖아요. 맞아요, 뭐 콜트는 맞아요. 뭐 이미 진작에 세계적인 맞아요, 브랜드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브랜드로 이 우리 악기 쪽에서 나온 브랜드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 두 브랜드가 협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요. 좀 신뢰가 맞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고 네네, 오늘 네. 소리로도 증명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촬영 시간이 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기회 되시면 다음에 꼭 아,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편집할 구간이 거의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레귤러인 것처럼 저희랑 잘 녹아드셨고 정말 잘 연주도 멋진 연주지만 말씀도 정말 잘해주셨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콜트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브랜드가 됐건 어떤 특집이 됐건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스트만 엔도서신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스트만 기타를 또 소개해 주시는 걸로 또 나와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할 말이 또 많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집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